안녕하세요 여러분,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. 여러분들 집에 이런 일반적인 뚫어뻥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. 경기가 막혔을 때 이 뚫어뻥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, 그런데 이 뚫어뻥 갖고 아무리 뚫으려고 해도 이상하게 변기가 잘 안 뚫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뚫어뻥으로 변기가 잘 안 뚫릴 때 변기를 시원하게 뚫을 수 있는 도구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도구는 스프링 관통기라는 이 물건하고요, 압축식 뚫어뻥이라는 이 두 가지 제품을 한번 직접 사용해보고 얼마나 잘 뚫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스프링 관통기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, 자, 이게 스프링 관통기 보시면은 이렇게 위쪽에 손잡이 있고 아래쪽에 손잡이가 있는데, 아래쪽을 이렇게 잡고 위에 거를 이렇게 눌렀다 뺐다 해보면은 이 스프링이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. 이런 식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되거든요. 자, 일단은 사용하시기 전에 이 손잡이를 최대한 위로 당겨서 이렇게 스프링이 쏙 들어가게, 네, 이렇게 세팅을 하신 상태에서, 자, 이제 변기가 막혀 있거든요. 자, 이 막힌 변기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변기가 막혀 있는 상태고요. 자, 여기에다가 요 스프링 앞쪽이 이 변기 입구 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잘 넣으셔갖고 최대한 이걸 깊이 이렇게 넣어주세요. 입구를 넣어주시고, 자, 이제 이 손잡이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눌러주시면 돼요.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꾹 눌러주시면은 이 스프링이 쏙 들어가면서 이 양변기 배관을 다 통과하고요. 그 양변기랑 바닥 배수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. 그 부분까지 쏙 뚫고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. 바로 지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손잡이가 끝까지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넣어주시고요. 자, 요거를 이제 뺐다 꼈다를 몇 번 반복을 해주시면은 이제 잘 뚫리게 됩니다. 자, 요거를 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뺄게요. 이거 한 방에 뚫렸네요. 네. 네, 이렇게. 네, 이런 식으로 끝에 달려있는 스프링이 걸려있는 물체, 휴지가 됐든 뭐가 됐든, 네,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막혀있는 것들을 쭉 드릴처럼 뚫고 들어가면서 막힌 배수관을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. 하나 주의하실 거는 화장품통 같은 게 여기 화장실 변기에 들어가서 이제 변기구멍이 막혔다, 그리고 내가 그거를 큰 물체가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다, 만약에 그런 경우면은 스프링 관통기를 사용하시면은 들어갔던 스프링이 안 빠져갖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, 혹시라도 이제 큰 물체가 들어가서 막혔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시게 된다면은 전문가들 통해서 해결을 받으시는 게 더 쉽게 해결하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스프링 관통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근처 철물점에서 10,000원에서 15,000원 사이 정도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. 전문가분들 부르시더라도 이 스프링 관통기 들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10,000원, 15,000원 정도 들여서 이 구매해 놓으시면은 어지간한 거 막힌 상황은 이걸로 다 해결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공기 압축식 뚫어뻥, 예, 이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. 일단 구성품부터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. 자,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미리 결합을 시켜놓기는 했는데 양변기에 쓰는 전용 헤드거든요. 그리고 이 양변기 전용 헤드 말고도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즈에 맞게 어떤 배수구에다가 맞춰서 쓸지 그거에 따라서 맞는 요 헤드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으니까 파악을 하시고 맞는 걸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요거는 공기 압축할 때 사용하는 발판이거든요. 뭐 이런 것도 들었고, 자, 그러면 바로 요 제품도 양변기 뚫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게 공기 압축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자, 일단 공기를 압축해서 넣어야 되거든요. 일단 요 앞에 헤드를 다시 분리를 하도록 할게요. 예, 그 다음에 판판한 요 헤드를 이렇게 붙여서, 예, 이렇게 꽉 끼워주시고, 자, 이제 요거를 바닥에다 놓고 자전거 바람 넣듯이 이런 식으로 바람을 넣어주시면 되는데, 요 앞에 보시면은 바람 넣기 전에 공기 압력을 표시해주는 요런 계기판이 달려 있어요. 일단 그 제품 자체에서 설명 나와 있는 걸로는 싱크대의 경우에는 뭐 2에서 3, 세면대나 욕조는 3에서 4,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까지 게이지를 채워서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요. 게이지가 안전상의 이유로 5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라고 설명 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제가 이제 양변기에 사용을 할 거니까 5까지 꽉 채워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예,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의 5가 된 것 같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앞에 이 납작한 헤드를 빼주시고 이 양변기용 헤드를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요. 나사를 꼭 조여서 안 빠지게 고정을 이렇게 해줍니다. 예, 자, 이 상태로 이제 뚫어 볼 건데요. 양변기가 잘 막혀 있습니다. 물이 지금 안 내려가는 상태거든요. 자, 여기에다가 이 양변기형 헤드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, 구멍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, 네,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는데, 여러분들이 넣어주실 때 헐겁게 끼우면은 물이나 이물질 같은 게 밖으로 막 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밀착해서 꽉 끼워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트리거 방아쇠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데 잡고서 눌러주시면은 바로 발사가 됩니다, 공기가.
자, 이렇게 한 방에, 예, 시원하게 한 방에 이렇게 양면기가 뚫렸네요. 예, 이렇게 초강력 압축식 뚫어뻥도 한번 직접 사용을 해봤고요.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정도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. 요거는 뭐 동네 철물점에서는 잘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. 만약에 요거 구하실 분들은 인터넷으로 찾아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오늘 이렇게 일반적인 뚫어뻥으로 변기가 잘 안 뚫릴 때 비교적 쉽게 양변기를 뚫어줄 수 있는 도구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평소에 양변기가 꽉 막혀갖고 뚫어뻥으로 아무리 해도 잘 안 뚫린다,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스프링 관통기 아니면 공기 압축식 뚫어뻥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가격이나 아니면은 사용 편리성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두 가지 중 하나 구매해서 한번 구비해 두시면은 양변기나 배수구가 막혔을 때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는 그럼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